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걸 단 한 번의 시험에서 보여주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더 걱정되고 불안하겠죠. 하지만 긴장을 풀고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 15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시간 안에 입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년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지만 종종 지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실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럼 수험생 일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합니다. 1교실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한 뒤에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또한 매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mm 흑색 샤프심과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입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 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생 본인이 휴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휴대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시험실에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각종 웨어러블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깜빡 잊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에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실에 입실한 후에 가장 먼저 감독관이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 시험을 보면서 매 교시 시험마다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비령이 울린 후 유의사항입니다. 답안지를 배부받은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합니다.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준비령이 울린 후 유의사항입니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과 문형, 면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2교시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문제지 표지에 기재된 다형 또는 나형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지에 이상이 없으면 수험 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고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합니다.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을 기입합니다. 이후에는 문제지 표지를 덮은 상태로 본령이 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본령이 울린 후 유의사항으로는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 작성이 끝났어도 시험실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4교시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 수험생은 선택 과목수와 관계없이 오후 2시 4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시를 완료하여 먼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 이후 탐구 영역에 응시해야 하며 탐구 영역 선택 과목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2분까지 선택 과목당 30분씩 시험에 응시합니다. 한 과목 선택자는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는 대기했다가 두 번째 선택 과목 시험 시간부터 문제를 풀면 됩니다.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답안지를 뒤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는 하지 않으며 정석을 유지한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오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한문영역 시험 시간에도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단,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고 유의하세요. 수험생들이 문제를 잘 풀고도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시간에 쫓기거나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답안지 기입 시 유의사항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기입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필 또는 샤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기재할 때에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지의 문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 문형란에 올바르게 표기합니다. 만약에 답안지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흰색 수정 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한 후에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줘야 합니다.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기 때문에 어느 필기구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답란에 예비 마킹 등의 표기 흔적이 있는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표기한 곳 이외에 있는 흔적은 흰색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반드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가 있는 수학 영역의 경우 답안 기입은 자리에 맞추어 표기해야 합니다. 4교시 답안지는 한국사 영역과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이 한 장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답안지에 문형을 표기해야 하며 탐구 영역은 별도의 문형 표기란이 없습니다.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에서 답안지 작성은 선택 과목의 순서에 따라 제1선택, 제2선택 답란의 순으로 작성하되 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제1선택 답란에 표기합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작은 실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그동안 열심히 한 공부가 헛수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가상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거 몰라? 이봐 학생,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면 안 되지. 이봐 학생, 4교시 대기 시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조용히 대기만 할 수 있어요. 답안지 빨리 내세요. 이 밖에도 시험 중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이나 이상한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해당됩니다. 다른 수험생이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바로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수험생들은 이 점 유념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잘 숙지해서 실수를 줄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시험 당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힘내세요. 파이팅!